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 IRS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화폐라는 그 말이 들어있어서 네. 우리한테 그 상당히 그 혼선을 주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201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버추얼 커런시 또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불리는 이런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아,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선물이나 주식, 부동산처럼 투자 물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소득보고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현금을 100불짜리를 20불짜리를 바꿨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은 가격이 등락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가와 매가의 그 차익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정의를 국세청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투자 물건이다.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을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가상화폐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 결국은 가상화폐를 구입했거나 또는 매매를 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 그 여러분들 그 세금 보고 개인 세금 보고할 때 새로 생긴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 질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2021년 같으면 2021년 동안 1년 동안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상화폐를 받았거나 또는 매매했거나 교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예스로 하고 또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노라고 하면 되는데 이 자체는 그냥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현금으로 그냥 버추얼 커런시만 그냥 사갖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예스 할 필요 없고 그냥 노로 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매매나 교환하거나 이런 경제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매를 했거나 또는 다른 화폐로 바꾼 적이 있었다면 예스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아마 이미 그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분이거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세금 납부 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스로 대답하는 거, 노로 대답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뭐 이쪽을 했을 때 불이익이나 무슨 혹은 또 이점이나 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국세청에서 그 납세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유불리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면 되고 또 이렇게 예스 또는 노로 답변했다고 해서 뭐 감사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코인베이스를 이제 비롯해가지고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코인베이스가 자세한 정보를 아직까지 그 제공하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떤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이미 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크레딧카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들이 발생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러면 증권 그 회사에서는 그 거래 내역들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투자자에게도 보내주죠. 이런 것이 이제 셋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그 결과가 중요한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거래 방법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익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따라서 마치 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현금을 받고 처분했다고 하면 내가 판매한 가격하고 내가 구입한 가격의 차액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가상화폐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꿨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매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가격과 내가 받은 그 이더리움의 밸류에 그 차액을 잘 정리해야 되고 또 내가 처음에 그 가상화폐를 구입했을 때 가격이 원가고 그 교환했을 때 그 시가의 밸류가 바로 매가가 되는 이런 그 형태로 해서 그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또 달리 가상화폐를 위해서 우리가 또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물건 같은 걸 구입할 수도 있죠. 자동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커피 같은 것들도 사서 마실 수도 있고 이런 경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내가 원래 구입했을 때 그 비트코인 가격하고 커피를 마셨을 때 그 시가하고 차액을 경제세금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일에 말입니다. 뭐 이 가상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대가로 이 가상화폐를 받았다.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네, 예,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으로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그 고용주로부터,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하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러면, 본인의 이 비트코인의 원가는 1000불이 되겠고, 이 1000불이라는 급여를 받은 것, 서비스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 소득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클리닝 서비스하고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99 나중에 받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서비스를 하고서 1099 받은 것과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물건을 제공해주고 물건값을 받았다면 현금 받은 것처럼 그 이제 세금보고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요. 내가 어떤 서비스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분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가상화폐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상화폐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 가격이 원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대가로 어떤 뭐, 천불의 밸류를 지급을 해줬다고 하면 그것이 매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걸 내가 구입했을 때 700불에 구입했는데, 어떤 서비스, CPA 서비스를 받고 천불을 지급해줬다. 가상화폐로. 그러면 그 천불하고 700불의 사이인 300불이 내 캐피탈 게인으로 이익으로 소득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상화폐를 지급했으니까 그 대가만큼 CPA 비용만큼 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회계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참 이 가상화폐라는 게 생기면서 또 이 CPA 분들도 참 일이 많이 늘어나서 일이 좀 힘드시겠네. 이 가상화폐가 네,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상화폐끼리 서로 교환할 경우에도 이 세금을 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는 사실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대표주자 종류들을 따지자면 뭐 콕이나 세븐업이나 무슨 펩시 같은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소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네. 이 가상화폐도 참 종류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상화폐끼리 교환하는 일도 발생을 하죠. 아, 네. 그렇게 될 때 교환하는 것 자체를 이 세법상에서 어떻게 보냐면 매매가 발생했다. 매도가 이루어졌고 매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구입했던 가격에
가격과 교환했을 때 교환받는 그 다른 그, 그 가상화폐의 시가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생긴 것만큼은 그것만큼은 본인 개인 또는 손실 났으면 손실로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상화폐를 혹시 선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물로 받았다면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선물을 우리는 이제 세법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프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기프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금을 주든 부동산을 주든 기프트는 세금 이슈가 인볼브가 되죠. 예. 관계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증여를 할 때 지금 현행 세법상으로는 그 최대 10,000,000불이 넘는 데까지 그 면세인데요. 그렇지만 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기록해서 나중에 그 가상화폐를 매도하게 되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야 될 것인데요. 우선 선물을 받았을 때, 기프트를 받았을 때 그 때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도 면세점 이하면 세금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죠. 그렇지만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가상화폐를 처분하게 되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구입한 가격이 원가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팔았던 가격이 매가가 돼서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참고해야 될 건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냐를 또 봐야 되는데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장기라고 하고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하는데 이때 장단기 계산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기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한까지 계산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일에 내가 기부금을 낼 때 가상화폐로 낸다 이럴 경우에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차 도네이션을 하는 광고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자동차를 도네이션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그 시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시가로 내가 구입한 가격이 아닌 시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1년 이상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도네이션을 해야 시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되느냐? 시가와 원가를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그 1년 이상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었느냐, 안 가지고 있었느냐가 이 가상화폐를 기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특히 세금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받는 금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생겨난 손실이나 이익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 물건을 취급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투자해서 발생된 손익에 대해서는 장기냐 단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장기일 경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20%, 그런 다음에 단기일 경우는 일반 소득처럼 취급이 돼서 37% 최고 세율을 부과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1년 이상 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꼭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